이 상황에서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로 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재활 미스터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본인의 체형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전방경사를 갖고 있는데 후방경사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후방경사가 있는데 전방경사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일반인 분들은 스스로 본인 체형을 평가하기가 힘든 것 때문일 수도 있는데, 전문가들도 이런 것을 조금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체형이 계속적으로 보상작용을 하면서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방경사가 있다고 해서 항상 전방경사로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후방경사로 바뀔 수도 있고, 전방경사가 있으면서 후방경사에서 많이 나오는 체형인 스웨이백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보상작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방경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전방경사가 있어도 한쪽이 조금 더 심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오른쪽이 조금 더 심하다고 가정을 하면, 오른쪽이 지금 앞으로 전방경사가 좀 더 되면서 무게중심이 조금 더 앞으로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골반이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 뒤쪽으로 골반이 이런 식으로 밀리니까 왼쪽에서는 또 보상작용을 하겠죠. 그런 보상작용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골반 비대칭 영상에서 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보상작용이 나오게 되면은 왼쪽에서도 지금 앞쪽으로 살짝 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 전체적으로 살짝 앞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서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게 앞으로 가게 되면은 제가 이제 또 뭐 전방경사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보상작용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죠. 뒤쪽으로 이렇게 살짝 빼려고 하는, 척추는 뒤쪽으로 누우려고 하는 그런 보상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어쨌든 골반이 앞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둔근이 늘어나면서 제대로 허벅지뼈를 잡아주지 못하고, 허벅지뼈를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앞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골반은 앞으로 내려오고, 여기가 이제 이 부분이 앞으로 내려오고, 허벅지뼈는 안쪽으로 돌기 때문에 이 양쪽 뼈가 충돌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주머니 안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소켓 안에 들어가 있는 허벅지 뼈가 이렇게 앞으로 구르고, 그리고 소켓 자체도 살짝 밑으로 내려가면서 여기가 이제 찝힘 현상이라든지 비구순 파열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이 허벅지뼈가 앞으로 나가면서, 지금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서 허벅지뼈도 앞으로 이렇게 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요 소켓 앞쪽을 살짝 드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반이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서 허벅지뼈는 안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밀어 올리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이런 현상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게 뭐냐면은 복부 근육이에요. 복부 근육이 처음에는 늘어나죠. 복부 근육도 전방경사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부 근육이 그대로 있지 않죠.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어 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어떤 근육이든 늘어나게 되면은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타이트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타이트해지면은 여기 이제 걸리는 장력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걸리는 장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앞쪽에 붙어 있는 근육들, 그 복부 근육들의 장력이 높아지면 이런 식으로 위로 살짝 끌어당겨 주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갔다가 결국에는 살짝 이렇게 뒤로 틀리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통 전방경사는 장요근이 타이트해지면서 진행이 되죠. 전방경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앞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장요근이 늘어나는 위치에 놓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장요근이 타이트해지면서 뭉치면서 뭐 이렇게 짧아지면서 가져올 수 있지만, 몸이 내가 앞으로 쏠리면은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서 있을 때 이렇게 몸이 앞으로 쏠린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등 쪽은 뒤쪽으로 눕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 장요근이 늘어나는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장요근이 이런 식으로 전방경사를 만들려고 하는 힘은 약해지면서 복부는 또 이제 상대적으로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 상태에서 장력이 걸리는 거죠. 장력이 걸리기 때문에 이걸 이제 앞쪽으로 끌어당기는, 이런 식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척추 자체는 아까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앞으로 내가 골반이 나가기 때문에 척추는 뒤로 누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지금 후방경사 이런 것과 같이 형성이 되면은 살짝 일자 허리,
내지는 뭐 스웨이백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쪽 근육들, 종아리 근육들이라든지 햄스트링 근육이 상당히 뭉칠 수가 있습니다. 이 전방경사가 있으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방경사가 있으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종아리 근육은 상대적으로 늘어난 상황에 놓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늘어난 상태에 있으면은 그 근육도 상당히 경직되면서 뭉치게 될 수가 있고, 종아리 근육과 또 같이 이어져 있는 햄스트링 자체도 상당히 뭉치면서 타이트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방경사가 있으면은 이 둔근이 제대로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두 근육들은 더 많이 사용되는 그런 포지션에 놓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나간 상태에서 이쪽으로 뒤쪽으로 누울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햄스트링도 상당히 긴장한 상태가 되고 앞에 복부도 상당히 긴장한 상태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당기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골반 전방경사 체형이 있으면 우리 몸의 중심은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때 골반이 앞으로 나가면서 허벅지 뼈도 앞으로 좀 딸려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앞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체크하기 쉬운 게, 옆에서 봤을 때 복숭아뼈 위쪽으로 수직 라인을 그리게 되면 복숭아뼈보다 무릎이 앞으로 나가 있거나 혹은 골반이 앞으로 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면 골반 전방경사 때문에 뒤쪽에 있는 둔근은 조금 늘어나는 형태에 놓일 수가 있고,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에 놓이게 되면은 허벅지 뼈가 앞으로 가면서 조금 내회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골반이 내려가면서, 그리고 허벅지 뼈도 안쪽으로 돌게 되면서 이 앞쪽에서 부딪힌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골반을 살짝 위로 올리려고 하는 그런 힘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고관절에서 충돌이 발생함과 동시에 척추는 또 상대적으로 무게중심이 앞으로 가는 것에 대한 부상작용으로 뒤쪽으로 조금 누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로 갈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부 근육과 햄스트링 근육이 시간이 갈수록 조금 타이트해지고, 그리고 장요근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이렇게 후방경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후방경사와 일자허리 혹은 스웨이백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장요근이라든지 앞쪽에 있는 대퇴 근육들이 조금 더 타이트해지면서 계속적으로 전방경사를 유지한 상태에서 척추가 뒤로 누우면서 전방경사 플러스 스웨이백 이런 형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체형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면 우리 몸은 그 체형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보상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런 보상작용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내가 예전에 어디서 전방경사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지금도 전방경사겠지 하면서 전방경사에 맞는 그런 운동을 하시다 보면은 사실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방경사가 있으면은 이런 운동을 해야 된다, 후방경사가 있으면은 스웨이백이 있을 거다, 일자허리가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너무 틀을 정해놓고 그런 운동을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진행되는, 서서히 진행되는 보상작용에 알맞는 그런 운동들을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에게도 사실 쉽지 않은 분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책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엑스레이 상에 이런 보상작용들이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보상작용들은 개개인의 생활 습관, 운동 습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 그리고 다른 교정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들도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게 반드시 본인에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운동을 하시면은 좀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름다운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발.